안녕하세요. 밥 잘하는 나나입니다. 오늘은 착한 재료들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몸가킴이 매력있는 스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제가 쓰는 재료도 궁금하다 하셔서 잠깐 보고 갈게요. 저는 이렇게 첨가제가 없는 글루텐프리 현미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루들을 채쳐준 다음에 오일을 부어서 가루를 코팅하는 느낌으로 섞어주세요. 올리브유처럼 너무 향이 강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이면 괜찮아요. 코코넛 오일도 좋고요. 스콘 반죽은 질퍽해지면 곤란하니까 초보자들은 한 번에 액체류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세 번 나눠 넣으면서 반죽하는 감을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재료로는 글루텐 형성이 되지 않아서 부담없이 반죽해도 괜찮지만 또 너무 열심히 치대면 가루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요. 그냥 가루가 뭉쳐질 정도로만 대충 반죽해주세요. 밀가루로 만든 스콘은 글루텐 형성을 막기 위해서 휴지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냉장 휴지 없이 바로 굽도록 할게요. 비건이 아닌 분들은 위에 계란물을 좀 발라주면 색이 더 예쁘게 나오는데요. 저는 메이플 시럽을 좀 발라줬어요. 이제 예열된 오븐에 구워서 스콘 특유의 맛있는 몸가킴을 즐겨보시면 됩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톡톡 씹히면서 아주 구수하고 뒤끝이 깔끔한 스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